코드 표기 방식을 약간 바꿨습니다. 보면 const하고 에피소드 05 되어 있고, 에피소드 04번, 밑에도 4번 있겠네요. 4번. 메뉴에 1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눈에 확잘 띄게끔 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굳이 이걸 const로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쓰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눈에 잘 보이게. 안 그러면 너무 잘안 보이잖아요. 그죠? 1번 에피소드, 2번 에피소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 실제 코드를 볼 때는 이 코드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주석 멀티라인 주석으로 되어 있죠. 그죠? 하나의 에피소드가 시작하는 데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이 슬래시를 하나 추가를 하면은 주석 멀티라인 주석이 해제되면서 밑에 있는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런 식으로 주석을 해제했다가 또 주석을 달았다가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7번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펑션 타입. 펑션도 타입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타입스크립트는 모든 데이터에 타입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타입스크립트예요. 그리고 펑션도 당연히 타입을. 펑션도 타입, 데이터이고, 펑션도 밸류이잖아요. 따라서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정하냐니까 이렇게 해요. 인터페이스라는 말. 그죠? 인터페이스란 말이 타입을 지정한다 이런 말이죠. 서치 펑션 펑크라고 하는 것의 타입이 어떤 타입인가 이렇게 지정합니다. 써 보면은 이것이 불린이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이 뭐라 이걸 이거 뭐라 그러죠? 괄호라 그러나요? 프랜시스라 그러나요? 뭐라고 하나요? 요 괄호 속에 이렇게 뭔가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펑션의 아규먼트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한눈에도 이것이 펑션 타입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것은 이것의 타입이 아니라 이것의 타입이 아니라 펑션의 리턴 밸류의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콜론의 의미가 굉장히 좀 서로 다르게 쓰여요. 다른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콜론의 의미가 앞에 있는 데이터의 타입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은 펑션 타입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 콜론의 의미는 리턴 밸류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앞부분은 펑션의 아규먼트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MySearch라고 하는 것이 어떤 타입이란 말이에요? Search Punk 타입이다. 그죠? Search Punk 타입의 무엇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뭘 담습니다. 펑션을 담고 있죠. 펑션의 아규먼트는 요러하고 그리고 리턴 값은 요러합니다. 리턴 값은 보다시피 뭔가요? 불린이고 그리고 요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은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요겁니다. 스트링 스트링 이름은 같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소스라고 해서 이것도 꼭 소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뭐 S로 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서브스크림도 마찬가지. 그래도 밑에 것도 바꾸셔야 되겠죠? 다 바꾸죠. 다른 이름을 쓰더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이 타입은 같아야 되죠. 그게 펑션 타입입니다. 그리고 인덱스블 타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뭐 어레이를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밑에 것부터 위에 것부터 먼저 볼까요? 스트링 어레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고 어레이의 타입을 지정하는 방식은 또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인덱스가 있고 그 인덱스는 넘버이며 그리고 이렇게 앵글드 브라켓 스퀘어 브라켓이죠. 스퀘어 브라켓이 있으면은 요거는 아하 어레이 타입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스트링은 뭐냐니까 이 어레이에 들어가는 엘리먼트의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터페이스 지정하는 데이터 타입 스트링 어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variable인지 아니면은 object인지 아니면은 function인지 아니면은 어레이인지는 여기 밑에 안에 있는 요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 펑션의 데이터 타입 인터페이스라면은 요거는 리턴 밸류의 타입이 될 거고. 그런데 요거는 펑션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니까 요 스퀘어 브라켓으로 하는 거예요. 스퀘어 브라켓이니까 요거는 어레이구나. 어레이라고 한다면은 요것은 어레이 아이템의 데이터 타입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은근히 타입스크립트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뭐 타입스크립트 같은 굉장히 굉장히 히트를 친
랭귀지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스켈이나 루아와 같은 순수한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타입 지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번거롭다는 느낌이 와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my array는 string array다. 그리고 my array는 bob array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indexable 하다고 돼 있잖아요. indexable 하다는 것은 index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onsole log 그래서 my str 저장을 하면 이 값이 오른쪽 그죠? 예빡 하고 나타나게 되죠. 사회 넣네요 오늘. 자, 이것이 indexable이고 indexable 하면서 또한 이것은 이건 뭐냐니까 read only를 또 준 거예요. read only인데 보다시피 앞에 read only라고 두고 있는 것은 이 array는 아이템을 수정할 수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my array는 read only string array. 이 read only가 들어 있잖아요. 그 Alice 5이 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array는 이 값을 수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얘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error 메시지가 딱 뜨잖아요. 그죠? 뭐라고 적혀 있나요? index signature in type read only string array only permits 어디 갔나요? only permits reading 읽기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정은 할 수 없다. 반대로 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위에 있는 요 녀석은 수정도 가능하다 말이죠. 일반적인 array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my str 에다가 밥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주피트로 넣죠. 제일 만만한 게 주피트잖아요. 그런 다음에 컨솔 로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장을 하면은 지우고 저장을 하면은 처음에는 밥이 나오고 뒤에는 주피트가 나오죠. 이처럼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array는 아이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부언을 하자면은 이것은 TypeScript의 방식이고 참고로만 하십시오. 현재에 나와 있는 immutable.js라든가 elm이라든가 혹은 PureScript라든가 이런 자바스크립트의 다른 슈퍼셋들이나 혹은 호환되는 elm 같은 경우는 슈퍼셋이라고는 좀 다르고 얘는 immutable.js는 라이브러리고 성격서로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러한 것들이 제공하는 어떤 immutable 이게 사실상 immutable이잖아요. immutable인데 immutable에 대한 보다 나은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거. provide better immutable mechanism than TypeScript that over TypeScript. TypeScript에서는 immutable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보다 나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나 언어나 또 다른 언어가 있다는 것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수습으로 다시 또 처리해 놓겠습니다. 몇 번이었나요? 여기죠? functional type.